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2017년도 피리스의 사전심사 때의 모습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7번이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했던 피리스의 베스트 모습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201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바디빌더들이 사이즈 게임으로 피리스를 압박하자 피리스 역시 2011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사이즈를 늘려갈 수밖에 없었고 2017년도의 피리스의 모습을 보면은 2011년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사이즈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은 201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피리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201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피리스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회자하면서 최고의 바디빌더가 가질 수 있는 몸이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완벽에 가까운 3D 볼륨감과 컨디셔닝의 수준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피리스와 2019년도 우승자 브랜든 커리를 집중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좌측은 201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피리스의 모습이고 우측은 이번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한 브랜든 커리의 모습입니다.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좁은 흉통과 넓은 흉통의 차이입니다. 피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흉통을 타고났고 브랜든 커리 같은 경우는 넓은 흉통을 타고난 넓은 체형의 바디빌더입니다. 2011년도의 피리스는 175cm의 키에 108kg 정도라 보시면 되고 2019년도의 브랜든 커리는 171cm의 키에 117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포즈는 우측에 있는 브랜든 커리의 넓은 흉통이 빛을 발하는 포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브랜든 커리의 하체 근육의 분리도는 좌측에 있는 피리스의 하체 근육의 분리도처럼 깊게 패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넓은 체형의 브랜든 커리가 피리스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볼륨감까지 장착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1번 포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 포즈입니다. 2번 포즈 역시 피리스의 앞다리 근육의 분리도가 브랜든 커리보다 우세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 광배 포즈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몸통으로 인해서 피리스는 전면 광배보다 팔 근육의 시선이 더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이 포즈 역시 피리스의 볼륨감을 장착한 넓은 흉통에 브랜든 커리가 우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컨디셔닝의 수준이 브랜든 커리가 피리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디빌딩은 포즈 바이 포즈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두 선수의 체중 차이가 10kg 정도가 남에도 불구하고 피리스의 측면 포즈에서는 피리스의 볼륨감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의 두께감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측면 포즈에서 피리스의 강세가 바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체 쪽을 보시면은 피리스의 둥근 쪽에 빗살 무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브랜든 커리는 이러한 수준의 컨디셔닝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피리스가 7번의 샌드오 트로피를 가져갔는데 가장 큰 1등 공신 역할을 한 포즈입니다. 반면 브랜든 커리의 약점은 등 상부가 아닌 하부 쪽의 둥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의 수준입니다. 로니 콜먼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둥근과 햄스트링 컨디셔닝을 자랑하는 피리스 옆에서니까 브랜든 커리의 약점이 더욱더 짙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포즈에서 좌우 대칭미까지 고려를 한다면 피리스가 로니 콜먼에 비해서 조금 더 우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 트포이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등을 펼치는 후면 포즈인데요. 브랜든 커리와 피리스 두 선수 모두 등 중앙의 볼륨감이 잘 드러나면서 동시에 광배를 잘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든 커리의 문제는 상체에서 발견하기 힘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면 포즈에서는 상체만을 보는 포즈가 아니기 때문에 브랜든 커리의 약점인 둥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이 피리스의 강점인 둥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을 만나서 더욱더 약점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입니다. 피리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팔로 꼽힐 정도로 훌륭한 팔을 지닌 바디빌더인데요. 브랜든 커리는 피리스보다 조금 더 긴 팔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리스가 갖고 있는 사이즈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짧은 몸통을 타고났음에도 가는 허리를 지니고 있고 식스팩이 피리스보다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리스와 비교했을 때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브랜든 커리의 측면 하체의 컨디셔닝의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둥근과 햄스트링 뒷다리, 앞다리, 3등분이 잘 되어 있는 브랜든 커리의 측면 하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리스가 갖고 있는 측면 하체처럼 둥근의 가로줄 문양 등 디테일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의 단점입니다. 다음은 앱도미널 앤 타이 포즈입니다. 물론 피리스의 하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깊게 패이고 더욱 분리도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리스보다 더 넓은 흉통을 자랑하는 브랜든 커리의 광배근은 전면에서 피리스보다 더욱더 잘 보이고, 그로 인해서 브랜든 커리의 얇은 허리가 피리스의 얇은 허리보다 더욱더 돋보이고 있습니다. 피리스에게 항상 단점으로 질타를 받다가 2018년도에 그의 발목을 잡아버린 포즈이기도 하지요. 앞다리에 근육의 분리도가 아쉽지만 브랜든 커리는 이 포즈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바디빌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머스트 머스큘러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한쪽 다리에 손을 얹고 쥐어짜는 모스트 모스큘라 방식을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모스트 모스큘라 포즈 같은 경우는 피리스처럼 흉통이 작은 바디빌더들이 볼륨감이 더욱더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2018년도 탑2의 부재로 인해서 브랜든 커리는 우승을 하고도 많은 안티들에게 질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보디를 갖춘 바디빌더 필 히스와 견주어 봤을 때도 브랜든 커리의 상체의 근육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매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브랜든 커리를 보았을 때 2020년도엔 또 어떤 모습을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더욱더 커진 사이즈의 브랜든 커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둔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션인 앞다리 근육의 분리도를 개선해서 나오는 브랜든 커리가 앞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으로 오래 군림하는 모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피아 중에서도 로니 콜먼과 더불어서 최강의 미스터 올림피아로 꼽혔던 2011년도의 피리스의 모습과 현재 브랜든 커리를 비교해보니 브랜든 커리의 약점이 더욱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챔피언으로서 인성과 카리스마를 갖춘 브랜든 커리가 모든 바디빌딩 팬들에게 인정받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인 포 위링의 특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